브랜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일레이저 무난하게 경기 풀어나갑니다. 일레이저가 그 네이션워즈라는 국가대항전에서 아스트레아 닙을 다 꺾었거든요. 그래서 토스전 좀 치는 선수인데 박한순 상대로 또 자신이 있겠죠. 한번 경기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왕으로 예언자 몰아내고요. 크랭크님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저는 엑설런트 좋아합니다. 비싸서 잘 못 사먹는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이런 거보다 엑설런트가 더 맛있어요. 자, 저글링 빈집 갔는데 예언자로 막아주고요. 일단은 쇼타임 그리고 이 마스트레아가 하는 그런 관문 오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누르더라도 전멸 추적자 개체수를 빨리 맞춰서 압박을 하고 이들을 거두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빌드인 줄 알았는데 일단 돌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로봇광 시설. 그럼 궁극적으로는 불멸자 집전관이에요. 전멸 추적자 체제가 아니라. 100인데 일레이저 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점막도 요소요소에 잘 펼쳐주고요. 업그레이드 욕심을 안 내면서 일단 내실을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는 일레이저. 일벌레 숫자 그리고 멀티 숫자 그리고 수비 그리고 점막으로 시야 밝히기 좋습니다. 박한솔도 일꾼을 많이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점막을 억제해주면서 적의 맵 컨트롤, 맵 장악 능력을 어떻게든 좀 뺏어오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좀 더 팽팽하게 공수 전환하고 있고요.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추가 멀티 또 늘립니다. 다섯 번째 베이스 가져가고요. 박한솔은 집전관 체제까지 준비하면서 로봇광 지원서 빨리 올렸거든요. 근데 저거전에는 거신을 거의 선택을 안 하는데 빨리 분열기를 뽑아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신을 몇 개 섞고 분열기로 갈까요? 환상불사 정찰. 지금같이 전멸 추적자가 없고 불사조를 안 간 체제에서는 이 몰래 둥지탑, 몰래 스파이어, 뮤탈리스카가 계속 까다롭기 때문에 환상불사조도 둥지탑 지를 수 있는 위치를 정탈했습니다. 자, 저글링 홀드 컨트롤. 이거 빠져야죠, 일레이저. 자, 수비 좋아요. 그래서 괴릭닉 바퀴를 섞어주는 일레이저. 번식기는 올렸지만 뭐 심리전 안 겁니다. 최대한 지상권 최적화, 다른 쪽에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 안 했고 정면 힘싸움 이거조차도 심리전이죠. 다른 쪽에 돈 하나도 안 쓰고 정면에만 힘쓰는 것 자체도 이제 심리전이기 때문에 알아도 못 막는 그런 힘싸움을 준비를 해주는 거죠. 자, 저걸 좀 돌리고요. 자, 원신거리 업그레이드 눌러줍니다. 일꾼 80기에서 괴링이 양산하고 있는 일레이저 5베이스 완성. 박한솔은 역시나 분열기라는 그 유닛의 아버지 거의 분열기가 이제 박한솔을 만들었다. 박한솔이 또 분열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분열 가져갑니다. 예, 저글링 맹독충이 예전에는 분열기를 쉽게 제압했는데 요새는 컨트롤을 좀 잘하면은 저글링 맹독충으로도 분열기를 못 감싸안고 맹독충이 오히려 분열기한테 폭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로 일꾼 잡기. 바꿔서 움직임 좋고요. 맹독충과 함께 같이 들어갑니다. 원심거리 업그레이드 6초 남았거든요. 양쪽으로 다 가는데요. 사방팔방 맹독충 다 가고요. 분열기 아마 피하고 이쪽 12시 우측하다 하면 일꾼 17기. 이거 피해 큰데요. 역시 이게 알면 막지 않나라는 채팅을 잠깐 봤는데 그만큼 다른 데다가 돈 투자 안 하고 병력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박한솔이 대비했어도 못 막는 그런 구도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바퀴 기멸처럼 한번 막아주고요. 충주석 가충주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래도 일꾼 손실 너무 컸어요, 지금. 병력에 거신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조합 갖춰야 되고요. 아직까지 한번 더 막아내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레이저도 진화장을 주동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두 번씩 눌러주는 체제도 아니고 지금 굴락까지 준비하는 체제가 아니라
진짜 다른 데다가 돈 투자 안 하고 이 타이밍에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바깥 소리 꾸역꾸역 버티면은 기회가 생겨요. 자동적으로. 맹독축 다시 한번 갑니다. 맹독충 굴리면서 정면도 가는데요. 연결체 체력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전장소물. 맹독충은 분열기로 수비 어느 정도 했는데 맹독충 1부 들어갔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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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정면에 이득 좀 봐야 되는 박한솔. 박한솔 광전사 돌렸습니다. 정면 막아내면서 광전사를 일꾼 털면 순식간에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연결체도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았고 막아내나요? 분열기 상계 버팁니까? 연결체 연결체 점사 서로 하나씩 교환. 일꾼도 비슷하게 교환. 저글링 공유입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거 프로토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정면 쪽의 교전 컨트롤이 일레이저 그냥 어택 당하고 제대로 안 본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박한솔 이제 압박 들어가는데요. 일레이저의 쏘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밖에 개멸촌 감잡 한번 쏘고 뒤로 빠집니다. 4방 8방으로 한번 덮쳐보나요? 분열기 바퀴 오 제대로 못 잡았어요. 이번에도 한 3기? 이번에도 4기? 다시 한번 이번에 2기? 맹독충 굴리면서 광전사 타격하고요. 저글링이 프로토스 기지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분열기를 정말 잘 피했거든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됩니까? 분열기를 너무 잘 피고 이번에도 점사되죠. 와 일레이저 이게 바퀴 개멸충 저글링 맹독충으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이것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이거였어요. 그냥 이 유닛들만 뽑아서 게임을 잡아내자라는 컨셉으로 이 경기를 준비해온 것만큼 위기의 순간에서는 컨트롤이 빛을 발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 박한솔 이제 조합도 좀 깨졌는데 다시 저그한테 턴이 확실하게 넘어갔어요. 맹독 좀 만드는 거 봤고요. 전면 아빠 옵니다. 분열기 두 개 타있나요? 멀티 취소. 바퀴 개멸촌 저글링 달려듭니다. 분열기로 대박 내야 되는데 분열기 상계네. 와 일레이저 상계 너무 좋은데요. 오 상계 너무 좋았어요. 맹독충 가서 광전사 다 죽이고 바퀴 개멸촌 몰아붙입니다. 과연 막아내나요. 담즙. 아 집정관 두기 풍선처럼 파방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레이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신 태웠다 내렸다 해주고 있는데 과연 버틸 수 있나요. 박한솔 버틸려고 하는데 일단 거신 겉으로 분열기 나왔습니다. 분열기 오 박한솔 또 한 번 버티나요? 거신 체력이 한 대 통 맞으면 터지거든요. 오 박한솔 야 이건 또 대박인데 그 토스가 돈이 없어요. 지금 연결체가 없고 저거는 멀티를 늘리면서 왔거든요. 프로토스 이제 앞마당 광물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광기 견제 한번 가고요. 연자로 일꾼 잡기. 근데 일꾼이 좀 상하고 있는 일레이저였는데 다시 일꾼을 막 찍어주면서 양산에 조립합니다. 오 연자 잡힌 거 아쉽죠. 연결체 다시 재건하는 박한솔. 저걸님 감시타만 잡아주는 일레이저. 이번 경기 여전히 저우가 유리합니다. 여전히 저우가 좋지만 박한솔이 이제 공삼합이 되면서 불멸자 집전과 분열기 체제 갖춰지면은 아직까지 다른 업그레이드 멀티가 아니라 테크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일레이저는 또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화가 된 거예요. 일레이저의 한 방을 박한솔이 막아내냐 못 막아내냐. 맹독충 드랍 박한솔 미리 봤습니다. 일꾼 내기 뭐 맹독충 내기 썼는데 일꾼 내기 잡은 거면은 토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요. 집정관 배치 좋죠. 맹독충 막아냅니다. 오 수비 좋은데요. 굴락 올리고 있는 일레이저. 근데 굴락 타이밍이 좋진 않아가지고 뭐 가시지옥이나 살모사 뜨기 전에 프로토스 공격 올 수도 있거든요. 자 전략수환 방전사 두 기 빼고 살렸고요.
야 12시에서 결국엔 안 밀려가지고 이 경기가. 잠깐만요 박한솔 공사 한번 됐습니다. 멀티 한번 파괴. 맹도축 굴리는데 맹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 고민 하지마. 맹도축 사방팔방 오 맹도축 맹도축 방에서 돌리기 막아주는 일레이저. 맹도축 막아주는 박한솔. 맹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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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업이라서 안돼요. 으악 잘 막았습니다. 양선수 공수가 좋아요. 분열기 집정관 거신 방전자 추적자 집정관 뭐 모든 조합은 다 갖춰져 있고요. 일레이저 조합은 1변도입니다 지금. 바퀴 공이업 어이구 박 요번 분위기 잘 터졌어요. 바퀴 공이업이라도 눌러야 되지 않나요? 살모사 이제 찍습니다. 맹독초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잡히면은 어어 이 연결체 날리고 일꾼 잡아도 너무 많은 맹독초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일단 6시 방전사 박한솔은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맹독초 한 30마리 썼거든요. 그래서 적은 유닛이 빵꾸가 나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들을 거두던가 게임을 끝내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와 병력초함 너무 단단한데요. 바퀴 4마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잠깐만요 이거 한타 막을 수 있나요 일레이저. 일단 멀티 포기하면서 최대한 인구수 200을 채워서 막아보려고 하는 일레이저. 아 일레이저도 침착해요. 최대한 시간을 벌면은 본인은 일꾼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200 채울 수 있다라는 판단. 근데 박한솔을 더 들어가면 왠지 먹힐 것 같아서 뒤로 빠지고요. 야 두 선수 판단이 다 좋은데 서로 좋으면 이제 살모사까지 갖춘 일레이저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면 분열기를 땡겨올 수 있어요. 그럼 분열기 쏘다가 그게 취소되거든요. 싸우러 가나요? 싸우러 가나요? 전망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일레이저 땡겨오고요. 분열기 두 방 헛나왔고요. 저글링 돌렸습니다. 예 멀티 또 때리고요. 마지막 한타 이제 박한솔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가야 돼요. 박한솔 가야 돼요 이거. 살모사로 땡겨오기 거신 땡겨오기 근데 분열기 땡겨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모사로 잡혔고요. 거신은 박해 김해치 안 무서워요. 아 분열기 분열기 우리도 한 방 어 한 방 대박. 잠깐만요 이거 한 방 못 맞겠는데요. 한타 못 맞겠어요. 와 일레이저 잘했지만 역시 분열기의 아버지 분버지. 오늘 분열기가 테란전도 그렇고 정우전도 그렇고 활약을 많이 합니다. 12시에서 솔직히 게임이 끝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 버티더니 그걸 버티더니 와 흙구름까지 있어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GG.